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 썬디엘 TD80 프로젝터입니다. 현재까지도 가성비 프로젝터로 유명한 HY320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LED를 사용하는 프로젝터로 해상도는 1920, 1080 Full HD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외형은 다른 모델들과 비슷하고 렌즈를 회전해서 사용하시는 거리에 따라 포커스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거치대는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해서 270도까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후면에는 딱 필요한 단자들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 출력은 55W의 저전력을 사용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거치대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합니다. 구성품은 전원 케이블과 무선 리모컨, 오디오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먼저 HY320에 비해 업그레이드 된 점은 크게 5가지를 둘 수 있고 약간의 밝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후면 전원 버튼 옆에 작동 확인을 위한 램프도 부착이 되어 있고 전원을 켜면 부팅은 약 35초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리모컨으로 원거리에서도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제일 작게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거리는 약 680cm가 필요합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는 대각선 길이 62cm로 TV나 모니터로 비교하자면 약 24인치 크기입니다. 내장되어 있는 스펙이 높은 사양은 아니지만 메인 화면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13OS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정으로 가셔서 언어를 변경하시는 게 사용하기 편리한데요. 안드로이드 OS로 14가지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한국어는 중앙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무선 와이파이를 연결해주시면 되고 빠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 와이파이 6까지 지원합니다. 투사 방향은 4가지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오토 키스톤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서 벽에 투사 시 약간 기울어져도 자동으로 보정되어 출력됩니다. 확대는 0에서 100%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춰 조절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동으로도 조절할 수 있어서 프로젝터 스크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동으로 딱 맞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별도의 TV박스 없이 각종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치할 수 있는 유튜브부터 실행해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해상도는 1080까지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끊김없이 유튜브 영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를 실행해봤습니다. 넷플릭스의 영상을 실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만 넷플릭스 앱이 태블릿용으로 설치가 되어서 마우스 모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일반 TV처럼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패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 이외에도 구글 플레이를 지원해서 사용하신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TV와 틱톡을 설치해봤습니다. 쿠팡 플레이를 설치해봤지만 아쉽게도 실행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은 100인치 스크린에는 어떤 느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스크린을 이용해 100인치를 출력했을 때 깔끔한 영상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보통 크기가 작은 렌즈에서 나오는 현상인 중앙 부분은 선명하지만 모서리 부분이 약간 뿌연 현상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약간의 딜레이는 있지만 휴대폰 미러링 기능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HDMI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구글 크롬캐스트를 연결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보통 프로젝터의 OS는 느리거나 작동할 수 없는 앱이 있어서 별도의 TV박스를 연결하면 더욱 부드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롬캐스트를 사용하면 쿠팡 플레이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에 신기했던 게 크롬캐스트를 TD80 순정 리모컨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작은 모델들은 보통 스피커까지 같이 작아서 아쉽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제품 역시 스피커가 작아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억수단자와 무선 블루투스를 지원해 무선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추가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용하시던 무선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크기가 작다 보니 렌즈의 발열을 식혀주는 팬의 소리도 큰 제품에 비해 큰 편입니다. HDMI를 통해 다양한 장비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서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해봤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화면으로 게임까지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100인치의 크기를 출력하려면 약 2.5m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원래 대형 사이즈를 출력하려고 만든 제품은 아니지만 거실 벽에 최대 사이즈로 출력해봤습니다. 출력은 가능했지만 100인치 크기 정도로 출력하는 게 더 알맞게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거치대를 270도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바닥에 놓고 천장에 작동하면 누워서도 재생 중인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캠핑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야외로 들고 나가봤습니다. 와이파이는 휴대폰 핫스팟을 이용해 인터넷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AC 단자가 있는 파워뱅크에 연결해서 사용했지만 전기를 쓸 수 있는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HY320 모델과 비교 영상인데 약간의 밝기와 색감이 더 우수하게 출시된 것 같습니다. 사운드나 실행이 불가능한 앱 등 몇 가지 단점이 보이긴 하지만 무려 6만원대라는 저렴한 제품으로 금액이 모든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좁은 공간이나 프로젝터 입문 등 저렴하지만 다양한 기능으로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괜찮은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